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자, 먼저 오늘 회동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양당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해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추경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줘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를 나왔습니까?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 20대 국회가 협치가 잘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무장관이 있으면 청와대와의 만남이 편하다며 협치를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입을 논의해보겠다며 야당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